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저기 그 여러분 그 저기 136페이지 대리행위 하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그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대리행위 하자에서는 이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에서는 여러분 이 대리행위는 요 대리행위인데 그지? 여기서는 이제 대리행위가 핵심이다. 대리행위는 누가 하느냐면은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는데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은 누가 한다? 대리인. 판단. 그래서 이 대리행위 하자 하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누구?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왜냐면 판단 결정 누가 하기 때문에 대리인.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리행위 하자에서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서 딱 나오는 거는 한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인데, 자, 첫 번째, 무슨 방위?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강박했대, 예? 뭐를? 본인을. 자, 그럼 시험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강박했다, 이렇게 하거든, 그지? 그러면 이런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강박한다.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강박한다. 자, 본인은 뭐 합니까? 띵. 본인은 뭐? 띵.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요 행위할 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그래서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대리인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리행위 했다.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한다. 그러면 만약에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대리인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리행위 했다? 그럼 대리행위 하면은 전부 다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다는 말은 누구한테 기소한다? 빨리 해. 대행위한 거는 그대로 본인의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이거.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위강박했다 해가지고 딱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위강박했다. 상대방이 누구를 사위강박했다? 본인. 그냥 이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본인도 본인이 당했는데 왜 취소 못했대? 털렸다?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어느 게 기준이냐면 요 대리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누가? 대리는 정상 행위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본인도 대리인도 뭐할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이 한 행위는 전부 다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이렇게 한다. 요게. 지금 됐습니까? 예, 잘 된다, 요거. 뭐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취소. 사기는 있었지만 뭐 없다? 취소 없다. 그지?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이, 그럼 상대방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한 경우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다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했다. 요렇게. 상대방이. 자,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때뭐한 상태에서? 띵한 상태에서 대리행위 하니까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미쳤다. 자, 할때 임의 대리인 경우는, 자, 그러면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니까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 하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합니까? 본인. 누구한테 기소합니까? 본인. 자,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 하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합니까? 본인. 그다음부터 그걸 유효한 것을 무효로 하는 걸 취소라는데 할 건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위강박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만. 일단 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유효한 걸 무효로 할 것이냐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그래서 임의 대리의 경우는 취소권은 누구만 가지고? 본인만 가지고 대리인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대리인은 취소권, 그럼 자, 만약에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취소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하고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이 야, 내 대신 취소해도 좋다 하는 능자 특별수권 별도의 수권 행위가 있으면 대리인 취소할 수 있대. 그럼 요런 거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어떤 게 있냐면 해제. 무슨 제? 해제. 대리인에게 해제 사유가 있다. 누구만 해제할 수 있다. 빨리. 본인만. 그래서 대리인이 해제하려면 늑자. 뭐? 특별수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매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했을 때 대리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 수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잠금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지만 무슨 권 없다? 해제권, 취소권 없다. 해제권, 취소권 오직 누구만? 본인만. 그렇게 나온다고. 그럼 판례에서도 잘 나오는가?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임의 대리. 그럼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누구만 빨리 본인만 가지고 취소권은 본인만 있고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법정 대리인 경우는 취소권은 본인 대리인 모두에게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지금 뭐 했습니까? 무슨 방위?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한 경우, 그죠?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거꾸로, 아까 좀 그 앞부분에서는 상대방이 본인, 상대방이 대리인,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누가? 대리인이 누구? 상대방. 당연히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잖아요. 그죠? 법률행위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하잖아. 그럼 상대방이 뭐? 띵!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그럼 당연히 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본인에게도. 요게 본인이, 요 대리인이 사기한 사실을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예?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예?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래서 요, 어쨌든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했다? 사기했다? 상대방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 및 뭐, 무과실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는 상대방은 뭐, 본인에게 취소할 수 없다 하면 OX, X.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누가 사기한 사실을? 대리인이 사기한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누가 사기했다 빨리? 대리인. 대리인이 사기했다는 말은 누가 사기한 거랑 마찬가지? 본인. 그러면 법률상 그렇다는 거지. 그럼 상대방은 대리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본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걸 본인이 선의 및 뭐일지라도 무관실일지라도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대리인이 우리 104조 본인의 집을 4분의 1로 팔았다. 했을 때 상대방이 이걸 이용하는 악의가 있다. 대리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 경우 주관적인 요건 우리 저번에 했죠. 무슨 대? 경무대. 그 다음 무슨 궁? 봉궁. 이거 꼭 여기서 잘 이거 말고 또 많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 여기서 꼭 대리행위 하자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개 어느 거 아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했다. 취소권 해제권 누구만? 본인만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거 여러분이 그죠? 잘 챙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은. 이제 묶은대리로 넘어갑니다. 무슨 대리? 묶은대리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죠? 그 묶은대리는 이 묶은대리는 여러분 크게 두 개 협의의 묶은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나온다. 다시 협의의 묶은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대리. 그지? 자, 협의의 이거는 협의의 묶은대리. 이게 무슨 진할? 오리지널. 그다음에 이제 표현대리 이렇게. 그럼 협의의 묶은대리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묶은대리와 단독의 묶은대리 이렇게. 그래서 결국 묶은대리는 몇 개 있다? 세 개 있지. 계약, 단독의, 표현대리. 그지?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묶은대리 하면 요거 뭐 계약의 협의의 묶은대리를 가리킨다. 예? 그럼 계약의 협의의 묶은대리인데 이 묶은대리는 어떤 게 묶은대리고? 여러분 대리권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렇지. 본인의 행위가 있어야지. 본인의 무슨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가 있거나 안 가면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이런 게 그런 게 전혀 없다.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건. 그게 협의의 묶은대리다.
협의 묶은 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뭐의 행위가? 본인의 행위가 뭐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근데 그 대리, 자기가 대리인하고 사칭하면서 하는 거. 그러면 이거 조금 더 협의 묶은 대리 찾으려면 뭐라,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겠노? 훔쳐내요.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뭐, 이런 단어, 기망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이거 협의에 묶은 대리다. 다시 뭐, 훔쳐내요.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기망하여. 이런 단어가 만약에 문장 안에 있잖아요. 그지? 하면 거의 뭐다? 어? 협의에 묶은 대리다. 이게. 거의 뭐의 묶은 대리다? 협의의 묶은 대리다 하는 거.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 그럼 자, 협의의 묶은 대리는 효과, 원칙. 효과, 원칙. 원칙. 무효. 본인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려면 어떻게 하노?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본인은 뭐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요거, 그지? 그럼 자, 협의의 묶은 대리에서는 결국 그러면은, 협의의, 계약의 협의의 묶은 대리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그래서 원칙 뭐 지지 않는다. 책임. 누가 기준? 누가 기준? 본인. 본인 입장에서 생각한 협의 묶은 대리, 본인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됐습니까? 자, 근데 책임 안 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확실하게 가만히 있어도 책임 안 진다. 책임 안 지려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책임 안 지는데, 미리 확실하게 내가 나중에 알았다. 나 그 사람 한 거 나하고 관계없어 라고 하는 걸 추인 거절. 그럼 자, 추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정류요.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하면은, 추인하면은 확정정류요. 또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하면은 무슨 정무요? 확정정무요. 자,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몇 개? 두 개. 뭐 하든지. 그렇지. 추인하든지 거절하든지. 추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정류요. 책임지고. 추인을 거절하면은 확실하게 나는 뭐 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근데 요 추인과 거절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면은 요거 무슨 방?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다. 추인과 거절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근데 만약에 대리인에게 했다. 요 대리는 묶은 대리인이겠지. 그지? 누구에게 했다? 대리인에게 했다. 무슨 방이 알아야? 상대방. 그럼 예를 들면 추인을 가지고 하자. 그럼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자, 삼각형 정상으로 변하죠? 정상으로 변하는데, 정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누가 알아야? 근데 본인이 추인했다. 됐습니까? 아직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상대방이 알았다. 상대방이, 아, 이 사람 묶은 대리라는 걸 알았단 말이지.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그래서 상대방은 할 수 있는 것도 철회할 수 있다. 됐습니까? 요 철회할 수 있는데, 요 철회하면은 누구에선 확정적 무효? 상대방이 한. 자, 다시 합니다. 요거 자, 시험은 묶은 대리에서 요거 나온다. 요거. 시스템. 이때까지 나온 거.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몇 개? 두 개. 뭐? 추인과 거절. 근데 추인과 거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뭐? 철회. 자, 추인과 거절은 원칙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 뭐? 상대방. 근데 누구한테 했을 때? 대리인에게 했을 때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자, 상대방도 철회. 됐으면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정상돼버리잖아요. 그지? 그럼 본인이 아직 뭐 하지 않았다? 추인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상대방에 의한 확정적 무효. 자, 원칙 칼자루는 누가 지고 있다? 본인.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 그럼 본인이 뭐 하기 전에는? 추인하면은 정상으로 되어버리죠. 그럼 본인이 아직 뭐 안 했을 때? 추인 안 했을 때 무슨 방이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해서 상대방이 철회하면 상대방에 의한 무슨 정 무효? 확정적 무효. 이렇게 한다. 예?
근데 상대방도 철회. 누구? 본인 대리인. 지금 됐습니까? 자, 지금 건 대리 나온 거 지금 몇 개 나왔노? 세 개. 본인 추인거절, 상대방이 뭐? 철회. 요거 가지고 나온다. 막 많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아직까지 본인이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했습니다. 다시, 본인이 뭐도 안 했다? 거절도 안 했다고. 그럼 아직 확정적입니까? 미확정적입니까? 미확정적이죠. 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인데 본인은 뭐도 없고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또 상대방 자신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 몇 개가 없어요? 세 개. 본인 추인 거절 없고 상대방 뭐 없고 철회 없고. 그럼 그 세 개 모두가 없으면 아직 미확정적 상태에 돼 있단 말이에요. 묶은 대리가. 무슨 적 상태에 돼 있다? 미확. 그런데 이제 무슨 방이? 본인에게,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어. 너를 뭐한 사람이 있어? 사칭한 사람이 있어. 너를 뭐한 사람이 있어? 사칭. 너가 취할 것인지 거절할 것 빨리 확답해라 하는 걸 무슨 건? 최고권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건? 최고권. 최고권은 아까 어떨 때 최고권 행사한다? 미확정적 상태에서. 미확정적 상태는 몇 개 있노? 세 개. 본인의 뭐도 없고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상대방도 뭐 철회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는데 너가 뭐 할 건지 추인할 건지 그냥 빨리 확정해라 하니까 본인이 받고 확답 이건 이제 무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 됐습니까? 최고에 최고는 누가 한다?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하니까 본인은 확답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럼 본인이 이렇게 확답해주면 좋은데 본인은 확답이 없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본인이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추인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한 거로 본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온다. 다음 중 묶은 대리와 관계없는 거 1. 추인, 거절, 최고 그 다음 뭐 철회 취소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나왔다 이때. 그 다음 또 요거 취인은 본인이 상대방 대리인 거절도 본인이 상대방 대리인 됐습니까? 최고는 대리인이 본인에게 한번 OX 최고는 뭐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런 거 가지고 낸다. 철회도 두개 요거 시스템 끝. 요거 가지고 낸다고 묶은 대리는. 그다음 다시 묶은 대리는 자 일단은 칼자루는 원칙 누가 지고 있다?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정상적인 상태로 되어버리고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근데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추인은 누가 하느냐 하면 본인이 하잖아. 그지? 추인은 누가 한다? 본인이 하는데 자, 추인하면 몽땅 사칭을 소급했어. 자, 본인의 추인은 뭐 했어?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인데, 그러면 본인은 아까 좀 확실하게 책임지려면 화끈하게 책임져야 되는지 아예 머지지 않든지 책임. 근데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금방 내겠다. 뭐, 비소급 일부 변경을 간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요 네 가지 추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하면 추인하더라도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자, 본인이 추인하면은 무슨 건? 화끈 소급해서 그 자체 전부 다 책임진다. 근데 본인이 추인하려면 이렇게 소급해서 그 자체가 화끈하게 책임지는데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하는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됐습니까? 동의하면은 뭐 비소급 일부 조건을 붙인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짱짱짱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묶은대리 협의 묶은대리는 요거 시스템 됐습니까? 무슨 템? 시스템. 아까 본인 추인 거절 상대방 대리인 특히 추인은 본인 상대방이 뭐 하면은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추인.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뭐? 추인. 그 다음에 상대방도 본인이 추인하면 정상적으로 되어버리면 상대방 철회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시스템 가정된다. 추인 거절 누구? 상대방 대리인
철회 본인 대리인 근데 최고는 오직 상대방이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요거 꼭 기억하면 요거 가지고 나왔다 이때 계속 중개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뭐 추인 본인이 추인하는데 화끈 됐습니까? 소급해서 그 자체 근데 아까 내게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은 효력 없다 근데 저렇게 해도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붙인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런 거 그런 거 가지고 낸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있죠 그죠? 그래서 계약을 묶은 대리 네 가지 요거 그지? 그럼 요 두 개는 누가 하는 거고? 본인. 요거는 무슨 방? 상대방. 요것도 상대방. 요것도 뭐? 양쪽. 요것도 뭐? 양쪽. 요거는 오직 최고 가지고 잘 내겠네. 그러면 최고는 상대방이 오직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그지? 그런가. 그런 거 가지고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요렇게 묶은 대리가 되었을 때, 무슨 대리가 되었을 때? 근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면은 정상으로 되어버리지만, 본인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노? 본인 하니까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거 없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상대방은 항상 본인이 책임질 걸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럼 본인이 뭐 해버리면? 추인해버리면 정상으로 되어버리니까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또 만약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단 말이지.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거절.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무슨 정 무효로 가노? 확정적 무효로 가잖아. 그지? 했을 때 이제 무슨 방은? 대리인에게 야, 너 왜 근한도 없이 사칭했냐?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 항상 여러분 시험은 뭘 하냐면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요건이 되어야 권리를 행사한다고. 그럼 시험은 뭘 가야 되냐면 항상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의 뭐? 요건. 그럼 이렇게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되고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런 묶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선의 및 뭐 무과실이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묶은 대리인에게 1, 약,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무슨 방이?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뭐?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뭐?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뭐? 알고 있었다. 묶은 대리, 알았다. 나중에 추인 못 받아,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도, 추인 못 받아도 무슨 방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일대 나중에 본인이 추인 거절했다. 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너 본인 추인 받아오든지 너 어쨌든 내하고 뭐 한 대로 약속한 대로 지켜라 하는 뭐 이행의 청구. 뭐의 청구? 이행의 청구. 못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이때는 묶은 대리는 무조건 모진다. 무과실 책임. 그럼 벌써 무과실 책임 두 개 나왔네. 아까 법정 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걸 자기 책임하에 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법정 대리는 무슨 과실? 무과실. 그 다음에 또 묶은 대리인 본인 취임 못 받았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 이것도 무슨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상대방이 야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권 행사 철회권 행사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꼭 기억한다 그럼 상대방이 무슨 방이 묶은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다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뭐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근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상대방 묶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묶은대리 본인이 추임 못 받았다 했을 때 상대방이 묶은대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뭐 약속 지켜라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처리. 그 다음에 무슨 방위? 상대방 묶은대리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경우는 아까 저 상대방이 뭐 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뭘 때? 악의일 때. 알알. 됐습니까? 어? 무슨 알? 알알. 알고 있었을 때. 악의일 때.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은 선의무가 실이면 묶은 대리인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묶은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무슨 갚아? 막 갚아. 손해배상 책임 안 진다.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 꼭 묶은 대리인일 때 다시 뭐 잘못한 사람이 묶은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일 때 제한 능력자일 때 무슨 갚아 잘못한 사람이 묶은 대리인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무슨 갚아 막 갚아인 경우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또 손해배상 없는 거 어떤 게 있노? 하나 더 한 개 더 하면은. 본인이 뭐 한 경우? 추인한 경우. 본인이 추인하면 전부 다 누가 책임지니까? 손해배상 없다. 요 세 개, 그지?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하면, 계약의 무슨 대리? 묶은 대리. 요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죠? 문제. 여러분, 그 137페이지. 몇 페이지? 137페이지. 찾습니까? 예. 자, 137페이지 거기 보면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빨리. 다시 뭐, A는 B의 대리인. B는 본인, A는 뭐, 대리인. 그 삼각형 구도로 빨리 잡아야 된다. 그거는, 그 A, B, C 넣으면. 원래는 A가 본인, B는 대리인, C는 상대방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처럼 B, A, C지. 됐습니까?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하니까 뭐 B가 본인, A가 뭐 대리인, C는 무슨 방? 상. 그럼 이래 되면 이제 골 때리는 거지. 주로 무슨 C인데 A, B, C 이렇게 나오거든. 보통.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건데 이게. 뭐의 C? B, A, C. A, B는 뭐 본인, A는 누구, 대리인, C는 무슨 방, 상대방. 매매 계약하였다, 옳지 않은 거. A가 B를 위한 걸 표시하지 않았으나, 자, 현명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상대방. 대리인으로 한 걸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면 누구한테 기소합니까? 본인. 아, 이게 기소하고, 본인에게 어떻게 한다? 기소한다. 맞죠? 예.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나오면 어렵다. 이거 요 어려운 거다. A가 차고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 실을 뭐 판단하여 자, 아까 죠 만약에 대리 행위 하자. 아까 무슨 행위 하자? 대리 행위 하자. 전부 다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취소권만 누가 하고? 본인. 그래서 차고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중과실이냐 아니냐 전부 다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근데 만약에 중요 차고 중과실이 없어갖고 취소하게 됐다 누구만 취소한다? 본인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차고이냐 아니냐 중과실 여부는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누구를 기준한다? 누구? 대리인. 대리인 기준하고 근데 취소권 나왔잖아요. 취소권은 누구만? 본인만. 그래서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취소와 착오와 중과실은 누구를 기능하고 대리인, 대리인은 누굽니까? A. 취소권 나왔잖아요. 취소권은 누가 행사한다? 본인 B가.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대리인 B가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아까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능력. 그래서 제한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 B는 신뢰액을 배상하고 C와 계약을 취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래서 3번은 A가 무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인 경우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A가 대리인이죠. 그죠? A가 C를 사이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거. 자, 여러분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했습니다. 상대방 본인이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됐습니까? C는 B가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C는 A의 사기강박 사실에 대해서 B가 선의하기 관계없이 B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우리 한 거죠. 대리행위 하자. 그지? 요렇게 나온다고. 아까 그 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A가 계약 당시 부동산 하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 됐습니까? 자, 아까 전부 다 하자는 누구를 기능한다? 빨리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무슨 것? 객것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대리인이 매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마찬가지다. 그럼 B는 C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그 다음 142페이지로 갑니다. 자, 법률행위 대리행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임의대리는 원칙 있다 없다? 없다.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대리한다. OX 빨리. X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 아까 선임했을 때만 누구? 대리인. 그 외에 넣으면 무조건 누구? 본인.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몇 번? 2번.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선생이 가르친 건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고 의심하면 안 된다. 근데 밀어 선생 자꾸만 선생이 가르치는데 밀어붙이면 8개 맞고 2개 틀리거든. 몇 개 맞고? 맞고 2개 틀린다고 밀어붙이면. 근데 여러분은 8개 신경 안 쓰고 계속 2개 신경 쓴다고. 그럼 딱 나왔을 때 의심스럽잖아요. 그럼 선생이 뭐 한 대로? 현대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근데 의심하면은 몇 개? 8개 틀린다고. 밀어붙여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임 이런 말 없으면 전부 다 누구? 본인 해야지. 대리인을 대리한다. OX, X. 선임만 나왔을 때 석자. 누구? 대리인.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몇 번? 2번. 아까 했잖아요. 그제?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50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칠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된다고. 그죠? 자, 그다음에 그 150페이지 몇 페이지? 법 150페이지.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죠? 보면 자, 무슨 대리? 표현 대리. 표현 대리 보면 표현 대리 그거 하기 전에 위에 대표이제 한번 보면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뭐하여? 대리하여. 그럼 요거는 빨리 요렇게 쭉 읽으면 안 되고 일단은 본인은 누구고 갑, 을은 누구? 대리인. 갑을병이네. 아까 을갑병 이렇게 되는지 갑을병 되는지 그것부터 빨리 확인한다. 대리 나왔을 때. 요거는 아까 우리 앞에 거 했던 거는 뭐 BAC지만 거의 대부분 ABC로 나가는데 이건 BAC잖아요. 여기는 무슨 병? 갑을병. 갑은 누구? 본인. 을은 뭐?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 자, 근데 만약에 요렇게 그죠? 그 보통 상속 잘 내는데 여러분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있잖아. 그죠? 무슨 대리인? 무권 대리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있잖아. 그죠?
근데 무권대리는 뭐 본인 뭐 받아오든지 취임 받아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무권대리는 지금 자기가 권한 없이 했기 때문에 누가 무권대리인이 뭐 져야 된다, 책임져야 되죠. 근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았다고, 뭐 받았다고? 본인. 그럼 뭐 질 수 있게 됐다. 그럼 당연히 추인 뭐 하고, 당연히 추인 뭐지고 책임지고. 그럼 상속받은 본인의 입장에서 나는 책임 못 지겠다 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게 1번. 어리, 무권대리인 어리입니다. 다시 뭐? 어리. 무권대리인 어리.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는 본인의 주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을과 계약 체결한 상대방 병은 주어. 병은 갑의 추인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갑이 추인할 때 원칙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 그래서 병은 갑이 추인의 무슨 방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다고. 시스템 알머. 읽어갖고 이해고 뭐고 없고 시스템. 안 어렵다. 이게 안 어렵다고. 국어 조금만 하면 다 된다고. 그 다음에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인이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뭐한다? 기소가는데, 아까 뭐 소급에서 무슨 땅? 몽땅. 근데 아까 뭐 조건, 변경, 뭐 일부, 비소급 이런 거 원칙 효력은 없다. 근데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됐습니까? 누가? 갑이 을에게 뭐한 경우? 추인. 자, 대리인에게 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 병이 추인이 있다는 알지 못한 때 끊고. 자, 그러면 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아직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이때 어쨌든 알지 못한 때 끊고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죠? 예. 만약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자, 미성년자다. 무슨가 잘못했죠? 무권대리인 지금 사칭했잖아요. 을은 미성년자다. 무슨가 파? 막가파. 제한능력자는, 여러분 그죠?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취소하고, 그럼 취소하면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잖아요. 자기는 끝까지 찾아온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자기가 줄 때는 현존이익만 준다. 자, 제한능력자 많이 보호. 자, 법률행위 했을 때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자기는 무슨 가지? 끝까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자기가 받은 거 주는 거는 현존이익만 준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무슨 갑하다? 막 갑하다고. 그러니까 요 지금 무권대리인 하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을이 무슨 자라면 미성년자고 갑이 뭐 하지 않았다?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됐잖아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슨 대리인이 책임져야지? 무권대리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병은 을에 대해서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갑하니까? 막 갑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돼야 된다. 하고, 요게 이제 계약의 무슨 대리? 무권 대리.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대리로 갑니까? 표현 대리. 간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가는데, 자, 그 다음에, 그지? 요거, 그래서 금방 우리 한 거, 계약의 무권대리 하고, 그 다음 단독행위 무권대리, 그때. 무슨 행위? 단독행위 무권대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149페이지. 몇 페이지? 149. 여러분, 3번 단독행위 무권대리 있죠? 그게 핵심 단어가 뭐고? 무권대리가 핵심이다. 뭐, 계약의 무권대리든, 단독행위든 무권대리든, 다시 뭐, 계약의 무권대리든, 단독행위 무권대리든, 다시 뭐, 계약의 무권대리든, 단독행위 무권대리든, 무권대리 붙으면 유효무효, 무효. 일단은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 근데, 아까 하는데,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됩니까? 추인. 원칙은 뭐지지 않죠? 책임. 근데 요 단독행위는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어? 묶은대리.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게 있노?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잖아요. 특히 유언, 유정. 여러분 유언, 유정은 가족행위잖아요. 가족행위는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거든. 그럼 가족행위는 항상 누가 있냐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어쨌든 본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본인 대신 유언한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지. 절대 무효고. 무슨 무효고? 절대 무효고 뭐도 추인도 불가하다. 그럼 추인 불가하다 이건 무슨 말이고? 추인 불가하다 이건 무슨 말이고?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추인데 만약에 대리가 허용되면 본인이 뭐 하면 되노? 추인하면 되죠. 추인하더라도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거 아예 대리를 뭐 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 그럼 이거는 항상 요런 거는 항상 누가 해야 된다는 말? 본인이 직접 이걸 일신 전속적 권리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 없는 요것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이 묶은대리는 절대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절대로 유효로 되는 경우는 없다. 자, 근데 무슨 방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이 예? 있는 단독이 묶은대리는 자, 이것도 어쨌든 무슨 대리라는 단어가 붙으면 뭐부터 시작한다? 무효. 원칙 무효. 원칙은 뭐? 무효인데 요거는 아예 추인 못하지만 요거는 추인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추인 가능한 경우. 추인한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자, 그럼 요 능동 대리에서는 요 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 취소를 가지고 예를 든다. 아까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에게 있다. 그럼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했습니까? 아까 본인만. 그지?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지? 그럼 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습니다. 누구만 취소해야 됩니까? 본인. 근데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뭐 별도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수권 행위. 자 그럼 대리인이 사기했는데 수권 행위 없이 자기가 취소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거든. 아까 취소는 무슨 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한다 이랬단 말이야. 또 그럼 요 대리인이 하는 것도 능동이라고. 누구의 수권행위 없이 본인의 특별 수권 없이 당했다. 누구만 취소해야지? 본인. 근데 대리인이 수권행위도 없이 취소한다 하면 취소에 관한 유권 무권. 무권이지. 무슨 방이? 좋다. 너가 취소하는 거 인정할게. 무슨 방이 동의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고 다시 본인이 뭐 해야지? 추인. 그럼 요 조건이 몇 가지 맞춰야 추인되노? 두 가지. 1차적으로 누가 동의하고 상대방이. 자 대리인이 취소 누가 취소해야지? 근데 대리인이 수권행위 없이 취소한다. 취소하는 건 취소한다 했다고 이거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라는 말 쓴다. 다시 취소한다. 무권 대리인의 무슨 행위를? 대리행위를. 다시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이 동의하고 1차 1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본인이 이제 취소하면 취소로서 효력 발생하고 취소 안 하면 취소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은 1차적으로 누가 동의해야 된다? 상대방. 그래서 무권 능동 대리에서는 능동 뭐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무권 대리인의 뭐 대리행위를 대리인이 취소합니다. 취소하는 걸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걸 계약의 무권 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계약의 무권 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말은 결국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1차적으로 누가 동의하고 빨리 상대방. 1차적으로 누가 동의하고 상대방.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이 무건대는 절대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상대방 있는 단독이는 원칙 무효인데 추인 가능하겠는데 능동대리 취소 생각하면 된다. 대리인이 취소합니다. 수권행위 없이 취소한다. 수권행위 없이 취소한다. 1차적으로 누가 동의? 빨리 상대방 동의하면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걸 계약의 무건대리와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표현한다. 2단계다. 상대방 있는 단독이 묶은데 능동에서는 누가 동의? 빨리 상대방.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여기까지는 안 나온다. 여기까지 잘 안 나오고 그냥 무연대 예외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거기까지 책에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 요건 능동은 취소 가지고 예를 들고 자 그다음에 수동대리 무슨 대리? 수동대리인데. 수동대리는 여러분 받아놓은 대리를 수동대리라 하잖아. 아까 취소는 대리니 무권대리니 적극적으로 취소한다 했잖아요. 하니까 1차적으로 누가 동의하고? 상대방 하고 2차적으로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근데 수동은 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여러분 대리인이 받아놓은 대리를 수동이라 한다 이게. 그런데 자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줘야 된다? 물건. 뭐 물건 줘야 된다고? 물건 뭐 한다? 줘야 된다. 물건 뭐 한다? 줘야 되는데 자, 근데 요 옆집에 아줌마가 있습니다. 무슨 마? 요즘 여러분 아줌마한테 아줌마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구분이 안 간대 이게. 진짜. 깨갖고 뭐 해가지고 아줌마처럼 보여가지고 아줌마 수강생인데 아줌마 이렇게 아가씨 굉장히 열받아 하더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아가씨인데. 결혼 안 했다 하더라고. 지금 저 아가씨예요. 나이가 44살이라 하더라고. 엄청나게 미안하더라. 지금 저 결혼 한 번도 안 했어요. 전 돌싱도 아니고. 여러분 또 돌싱도 많잖아요. 이혼했다가 어 싱글로 돌아온 거 그걸 돌싱이라 하잖아요. 그제. 그 완전히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그게 뭐 사회풍조니까. 당연하게 돌싱이라 합니다. 그죠? 그 또 각 집안마다 이혼 안 한 사람 한 명씩 없는 집이 없다. 그 요즘은 진짜 집이 이렇게 가족 이렇게 막 사촌 오촌 이렇게 찾아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본인을 줘야 되는데 옆집에 무슨 마가 있다. 아 좀 받아놓는 사람을 뭐라노? 수동이라지. 어 보니까 옆집에 본인 줘야 되는데 문 잠궈놓고 없다. 옆집에 보니까 무슨 마가 있다. 아주 아줌마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하니까 아줌마가 본인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받을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받을랍니다. 본인 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다. 수권행위 있다 없다? 없다. 무권이다 말이지.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받아달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받아달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하니까 아줌마가 그러면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누가 동의? 아줌마를 유권 무권? 무권. 무슨 방의 대리행위를?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아줌마를 뭐라노? 빨리 무권 대리인이 동의하면은 그 다음부터 누가 돌아와서? 본인이 돌아와서 추인하면 뭐 유효, 추인 안 하면 뭐 무효.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1차적으로 누가 동의?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요거는 아까 했죠. 요거는 잘 봐라. 요거 능동은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 요거는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 수동은 빨리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이제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무권 대리인이 동의. 무권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그렇지. 다음에는 설명 안 한다, 이거. 계약의 무권 대리와. 여러분, 계약의 무권 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말은 결국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손에 달렸다. 이 말이지.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걸 뭐, 단독의 무권 대리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로 갑니까? 표현 대리로 갑니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